1년으로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 유행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고데기의 뒷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비행 모드가 시작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따로 꽂아주시면 돼요. 앞에서 언박싱 영상이랑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 이렇게 세 칸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140도, 160도, 185, 210도까지 이렇게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악성 곱슬머리라든지 반곱슬머리도 좀 단 한 번에 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14초 초고속 예열로 제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14초 만에 가열이 돼가지고 듀얼 히터라고 하더라고요. 140도 기준으로 14초, 저는 지금 160도로 해놨으니까 한 16초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딱 열에 달궈지면 삐 소리가 나요. 제가 지금 약간 머리를 이렇게 웨이브를 해놨는데, 원래도 약간 반곱슬이긴 해서 얘들 이렇게 넘기면 이런 부분들이 곱슬곱슬해요. 여기는 이제 사실 고데기를 따로 안에 넣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제품을 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판고데기처럼 되어 있지만 봉고데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라운드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디가 라운드이다 보니까 약간 봉고데기처럼 쓰더라도 특별하게 각짐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자, 이쪽은 한번 펴볼게요. 사용할 때 이렇게 천천히 쓸어 내려주면은 이렇게 쫙 펴지죠. 초당 150회를 측정해서 고데기 열판의 온도를 엄청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게 초정밀 열제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쓸어 내리더라도 짜잔, 헤어스타일링 시간이 엄청 최소화되니까 사용하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번만에 잡히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이렇게 쫙 잡히니까 스타일링이 되게 쉽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이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쪽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발에 열이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런 횟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모발 손상도도 최소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열판 자체가 티타늄이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손상까지 없애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쪽은 한번 펴봤었으니까 이쪽은 지금 있는 웨이브 상태에서 조금 더 말아볼게요. 제품을 봉고데기처럼 사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말아주면 되는데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일자, 여기는 웨이브. 위에부터 말아볼까요? 보이죠? 진짜 한 번만에 이렇게 바로 스타일링이 가능해가지고, 거기다 무선이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선 제품이 좋더라고요. 꼬이지도 않고 그냥 충전식으로 쓰면 되고 어느 정도 그립감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경첩이 숨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끼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 쓰는 제품들은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약간 찌찍 소리 나거나 뜯기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방금 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머리카락이 기니까 한번 여기를 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묶고 나서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한데, 이쪽은 지금 딱 세 번 정도 만에 이렇게 벌써 빳빳하게 펴졌고, 그리고 이쪽을 제가 이렇게 펴봤으니까 한번 웨이브도 말아볼게요. 약간 여신머리 웨이브 넣기에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생머리 만들기도 좋고, 양쪽 다 사용도 가능하고, 위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물결식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끌 때는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열이 식힌 다음에 얘네를 고정을 해서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이 상태로 보관이 된답니다.